네, 대림생수에서 물을 뜨고 지금 다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림생수는 그 대구에 금복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참소주죠. 참소주라는 금복주 회사에서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이 물을 안반수를 무료 개방해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금 이 물을 뜰 수 있습니다. 지금 뜨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온도는 2도고 지금은 9시입니다. 발이 좀 많이 시렵네요. 물이 묻어서 다시 이제 주차장입니다. 이제 주차장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은 한 4통 정도 뜹니다. 4통 정도 뜨면은 이제 그 물이 한 2주? 겨울에는 한 2주, 여름에는 한 일주일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이제 대림생수를 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생수가 참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물을 떴는데 이 물을 먹다 보니까 다른 물은 못 먹게 돼서 커서 결혼하고 그래서도 계속 여기 와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뭐 대구 수돗물도 좋죠. 좋은데 워낙 어릴 때부터 이 물을 먹던 버릇이 있어서 지금 여기 오고 있습니다. 원래 새벽 한 6시쯤에 제가 오늘 수영을 갔다 왔는데 수영 가기 전에 여기가 6시 오픈입니다. 6시 오픈이라서 제가 보통 6시에 오는데 요즘 도로에 보면 살얼음이 껴서 막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 사고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나서 새벽에 못 오고 수영을 하고 제가 한 8시쯤 출발해서 지금 물을 뜨고 이제 9시 돼서 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에 신천대로라고 있는데 그걸 타고 그냥 쭉 오면 한 30분 안 걸립니다. 여기가 가창입니다. 가창인데 원래 수돗물도 대구 수돗물이 가창댐입니다. 가창에 있는 물을 받아서 대구 식수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창에서 조금 지나서 뭐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그러면 안반수입니다. 땅 그 지하 안반수 파서 그렇게 먹고 있고 수질 검사는 뭐 금복주면은 사실 대기업입니다. 대구에서 엄청 소주 참소주죠. 참소주를 많이 팔고 있는데 자, 여기 대구 시민을 위해서 물을 개발해 놨고 자기들도 이 물을 떠다가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 괜찮습니다. 항상 수질 검사하고 하기 때문에 믿고 먹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뭐 한 번씩 대구 물이 저 구미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미에서 뭐 옛날에 페놀이라든가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페놀 같은 거를 방류해서 그때 그물 먹고 기형아 놓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하지만 뭐 그냥 저는 한 번씩 여기 와서 물 떠서 뭐 바람도 쐬고 아침에 이쪽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이쪽도 예전에는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신천대로하고 다 연결돼서 잘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신천대로가 없고 막 꼬불꼬불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옆에 냉천자연농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여기 소풍 많이 왔습니다. 소풍 많이 왔고 여기가 거의 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종점이 아닙니다. 전부 저기 개발이 돼서 저 뒤쪽으로 갔죠. 그 소풍을 왔다는 게 벌써 30년 전입니다. 제가 30년 전 뭐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기 소풍을 많이 왔었고 지금은 개발 진짜 많이 됐고 여기도 땅값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하지만 아직도 여기는 약간 외곽입니다. 신천대로 타면 30분이면 된다 하지만 아직 서울만큼 대구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0분 오는 거면 참 많이 오는 겁니다. 대구 시내 뭐 거기서 거니까 성서나 이쪽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이쪽도 많이 개발됐는데 하지만 그쪽보다는 아직 개발이 덜 됐습니다. 여기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으로 나가면 청도입니다. 청도 감이 유명하죠. 그 청도 감이 유명한 청도 쪽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쪽이 이쪽은 청도 나가는 길이고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왼쪽으로는 이제 가창 넘어가는 길입니다. 가창 쪽으로 넘어가도 청도로 갈 수 있고 이쪽 팔조령을 넘어가도 가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청도죠, 청도. 청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지금은 여기가, 하여튼, 여기 스파밸리 옆이죠. 지금 여기 스파밸리 옆인데, 스파밸리는, 겨울에는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에는 워터파크가 있어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기에 막 터져나갑니다. 몇 번 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옵니다. 예전에 애들 어릴 때 같이 데리고 와서 물놀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애들이 다 커서 잘 안 올라 그러고, 사실 저만 물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물을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터파크가 있어서 여름에는 많이 하는데, 지금도 뭐 문을 열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겨울에는 안 가니까. 잘 먹고 살겠죠. 여름에 먹고 살,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먹고 사는지 뭐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롯데리아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창이고 신천대로 이제 딱 타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저기 파동이거든요. 파동이, 파동길도 아직도 있습니다. 파동으로 가면은 이제 수성 못으로도 갈 수 있고. 뭐 그렇죠. 예전에는, 진짜 예전에는 파동으로 왔습니다. 파동으로 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신호등도 있고, 파동은 사람들 사는 데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많고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왼쪽으로 지금 갈 겁니다. 왼쪽은 어떻게 보면 외곽 순환도로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80km로 그냥 쭉, 신호등도 없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신호입니다. 지금 신호 받아서 서서 있는데, 이 마지막 신호를 끝으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쭉 가면 이제 신천대로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신천대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 받았죠.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신호가 없습니다. 아, 신호가 중간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한 2km 가면은 그 수성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신호 안 받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신천대로, 아, 그 수성구 빠지는 삼거리에서는 신호등을 한번 받고 가면 쭉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도 마지막에 신호를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시속 80km고, 뭐 100km로 가는 차들도 있네요. 하지만 저 80k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뭐 거의 2주에 한 번씩 물 들어오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다 합니다. 하지만 속도 지켜서 80km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갔다 와서 여기서 지금 아까 물 떴죠? 제가 아까 여기 물 떴었습니다. 이 물은 이 예물이 아니고 아까 그 가창물입니다. 가창물 떠서 이렇게 가고, 아까 제가 요 아반떼 외형하고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내용 좀 찍었습니다. 거기 아까 크루즈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크루즈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를 켜면 80km입니다. 78km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루즈 켜면 크루즈도 계속 갑니다. 제가 이거 살 때 2014년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 때 아반떼 그 다음 모델이 나왔습니다. 제게 아마 아반떼 MD일 겁니다. MD인데 지금 그 풀옵션을 샀습니다. 풀옵션을 사서 거의 한 2천만 원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도 있고 뭐 편의사항 많이 있습니다. 뭐 열선도 들어오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시트가 오토 시트가 아닙니다. 손으로 해야 되고, 시트 뭐 전동 시트 있죠? 쭉 밀고 쭉 나오는 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없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내비도 있고,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상거리입니다. 크루즈 잠깐 꺼야겠죠? 왜냐면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등을 지금 파란불 받아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정체가 약간 돼서 속도가 좀 줄여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상거리를 지나면 또 크루즈로 해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차가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오면 차가 거의 없는데, 지금 9시인데
출근 시간이라 그런가 차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크루즈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요즘 테슬라의 모델3가 좋다고 난리죠. 모델3가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인데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내비에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거죠. 약간 손을 띄고 있는데 내가 언제라도 손을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자율주행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다고 영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모델3가 지금 보급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배에 올라서 뭐 예를 들어 100불이었던 게 뭐 지금 260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400몇 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 뭐 많이 올랐고 아직 차량의 그 완성도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마감 있죠? 뭐 창문, 문, 뭐 이런 마감은 아직 별로라고 하는데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게 전기차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뭐 정속도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뭐 뉴테크죠. 뉴테크 이런 걸 많이 장착하고 있어서 예전에 우리 제가 처음에 2G폰에서 그러니까 뭐 LG폰이죠. LG폰을 썼습니다. LG폰 그때 김태희폰이라 그래서 뭐 터치폰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쓰다가 그거 사고 한 1년 쓰다가 제가 그 아이폰 3GS 나온 거 그냥 구경 갔다가 바로 바꿨습니다. 뭐 1년 남았는데 그냥 아무 그거 없이 3G폰으로 바로 바꿨습니다. 3G폰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뭐 별로 지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핸드폰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핸드폰이 아니었죠 거의. 새 세상을 만난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LG폰 쓸 때 뭐 데이터 뭐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네이버 한번 들어갔다가 데이터 폭탄 맞았습니다. 그때 10만원인가? 한 20분도 안 써요. 10분, 20분? 그것도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막 글자 하나 뜨고 뭐 뜨고 이러는데 그랬을 때 10만원만.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3GS 아이폰을 처음 만나서 바로 바꾼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때는 와이파이가 핸드폰에 왔기 때문에 그 와이파이를 켜면 무료였습니다. 그때 노트북도 다 되고 있었지만 핸드폰에서 와이파이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무료라는 것을 보고 아 핸드폰에서 네이버를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에 놀란거죠. 왜냐 LG폰을 쓰고 내가 데이터 요금 빼고 데이터를 10만원짜리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LG폰 던져보고 아이폰을 바로 바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고 뭐 그런 건 있었습니다. 왜냐 오전에 이제 쓰면 거의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방전이 다 돼서 충전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3G폰이 그 스마트폰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죠. 지금 테슬라 모델3가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왜냐 아직 돈이 한 5천만원 하는데 뭐 우리나라 그 전기차 지금 뭐 그거 받아도 한 4천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사용기를 보니까 그 느낌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제가 3G폰을 처음 쓰고 이런 테크나 이런 건 좋은데 하드웨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걔들이 뭐 그걸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뭐 이런 테크나 하이테크적인 거라든가 뭐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건 좋은데 마감이 안 좋고 자동차의 기본인데 마감이 안 좋고 막 문 떨어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현대차가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가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영상하고 봤는데 중국 전기차가 너무 빨리 개발되고 많이 개발되고 특히 JDL인가? 그 드론 만드는 회사 있죠? 거기서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앞에 본네트죠? 본네트를 열면은 엔진이 없습니다. 보통 그 자리가 엔진인데 거기 뚜껑을 열면
거기가 그냥 수납하는 데죠. 물건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동차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를 엔진을 빼고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트렁크처럼 수납을 하듯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벌써 그게 다 바뀐 거죠. 기본적인 내연기관 때문에 자동차에 진입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연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모터랑 기본적으로 모터랑 그리고 배터리 이것만 있으면 차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런 테슬라처럼 뭐 그런 자율주행 기능만 있다면, 그래서 중국의 JDL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도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진짜 향후에 몇 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년 안에 진짜 택시기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 목표만 정해놓으면 차 알아서 가니까 참 대단하죠. 그리고 레이더가 아닌 레이저로 센서를 해서 레이더라고 하죠. 레이더로 해서 지금 이제 나오면 아마 자율주행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차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천대로는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6분 걸린 것 같습니다. 16분 정도 왔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가면은 집에까지 갑니다. 저 여기는 대구 경대교 있는 데입니다. 여기 옆에가 경대입니다. 경북대학교. 그리고 이 다리가 경대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여기 신천입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근데 대구에는 신천이 있습니다. 뭐 한강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데인데 그래도 여기 신천을 끼고 좌우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왔던 데가 아까 가창이었죠. 가창 있는 쪽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남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북구입니다. 북구, 제가 북구 사는데 북구로 왔죠. 북구로 와서 지금 신천을 따라서 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하면 좌우로 아파트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여기 북구 쪽으로, 북구 쪽이 이쪽이 남향을 아파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저 뒤쪽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다 남향을 따라서 조망권이라 그래야 되나? 뭐 강변이죠. 강변인데다가 남쪽을 보고 있고 이래서 지금 앞에도 지금 천세대 화성 아파트가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새로 다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스키가 차서 잘 안 보이네요. 9시 반이고 제가 오늘 5시 반에 일났습니다. 5시 반에 일나서 수영도 하고 여기도 갔다 오고 하니까 지금 배가 많이 고픕니다. 빨리 가서 탄수화물을 보충해야겠죠. 지금 만약에 내가 살을 뺀다면 지금 뭐 조금만 진짜 먹으면 살이 쭉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그렇게 먹으면 다리가 부들부들거립니다. 꼭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제가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떡볶이나 뭐 스파게티, 라면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자꾸 배가 나옵니다. 배가 나와서 안 먹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뭐 이런 게 당기니까. 그리고 지금 목소리 톤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침에 수영도 하고 물도 뜨고, 그리고 오늘은 이 물을 가지고 제가 잘 만드는 거 있죠? 바로 피클을 만들 겁니다. 피클을 뭐 가을에는 무죠. 그래서 뭐 무도 좀 넣고 그다음에 오이가 지금 없을 건데 그래도 뭐 하우스 오이 있으니까 오이랑 피망, 레몬 뭐 이런 거 넣어서 저는 레시피가 1대1대1입니다. 물, 식초, 물, 식초, 설탕. 그러면 좀 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식초물을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초물은 사실 다 버립니다. 넣고 그냥 건더기만 건져 먹고 물은 다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1:1:1 비율로 하고 있고, 뭐 너무 달다 싶으면 설탕을 좀 줄이면 됩니다. 줄이면 되고, 일단 오늘은 식초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할 거고, 그 식초물이 근데 좀 달게 하면 그게 그 피클물도 그렇게 하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일단은 그 비빔국수가 원래 식초랑 설탕 그리고 고추장 이게 들어가는데, 이 피클물은 제가 과일이랑 이런 걸 과일이랑 채소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만들죠. 그리고 숙성을 시킵니다. 왜냐면 놔두면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비빔국수 만들면 진짜 맛있습니다. 그 비빔국수는 국수 끓여서 그냥 뭐 오이 썰고 야채 좀 썰어서 그 피클물에 고추장을 넣어서 젖어서 그냥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게 초장 비슷한 거죠. 그렇게 먹으면 맛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또 그거죠. 비빔만두. 비빔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추장에 이 피클물 섞어서 만두에 우리 양배추 얇게 썰어서 그리고서 넣고 비비면 비빔만두 됩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제 이걸로 탕수육 소스를 만듭니다. 탕수육 소스도 마찬가지로 그게 달고 그리고 그 식초물이죠. 시큼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재료도 보면은 이게 오이랑 뭐 제가 넣는 게 오이무 그리고 뭐 피망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끓이다가 물 조금 넣고 끓이다가 이 피클을 넣고 그리고 그 녹말가루인가요? 그걸 넣으면은 그게 탕수육 소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벌써 레시피가 3개 4개 나왔죠? 일단은 피클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 비빔국수도 만들고 탕수육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세네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거의 집에 다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고, 자, 물을 올려서 좀 이따가 피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고 물을 먼저 내려야겠죠. 주차는 좀 이따 하고. 자, 다 왔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